불의의 사고로 숨진 곡성군청 공무원과 남겨진 가족들의 사연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 가족들을 돕고 싶다며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들 같은 사위를 한순간 잃어버린 곡성군청 양주무 간회장인 서모 씨. 만삭에 따른 조산기 증상으로 6살 손자는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를 받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마음을 담은 후원금이 조금씩 도착하고 있어서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모두 분들께 다 고맙죠. 뭐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잘 모르고 그냥 성함만 좀 계시고 그래서. 대기업과 각종 단체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흥건설 대주주인 정원주 씨는 양주무관 유족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다며 광주 MBC를 찾아 1,000만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에서도 유족을 돕고 싶다는 뜻과 함께 1,000만 원을 곡성군청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곡성경찰서 직원들과 영화 곡성의 제작진들도 남겨진 가족에게 작은 도움을 보냈습니다. 양주무관과 함께 근무했던 곡성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원 500여 명은 오는 15일까지 모금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발적으로 직원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전화가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노조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한 가족이 갑자기 짊어지게 된 막막한 슬픔을 함께 나눠들고 싶다는 시민들의 온정이 절망에 빠진 유족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